네, 오늘 뉴스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화 관련해 특집 뉴스로 꾸몄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내일자로 고시합니다. 정부가 이 사업을 공식 추진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성산으로 예정지를 발표한 후 9년 만입니다. 네, 성산을 빌때 551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며 특히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본 계획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김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고시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를 성산읍으로 발표한 이후 9년 만입니다. 제2공항은 이곳 성산읍 일대 551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며 활주로 한봉과 계류장, 여객터미널, 그리고 교통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사업비는 5조 4,500억 원입니다. 국토부가 당초 기재부에 요청한 총 사업비는 6조 8,900억 원이지만 이번엔 1단계인 순수공항 사업비만 반영됐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사전 타당성 조사 당시 전체 사업비 4조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1단계 사업인 활주로나 계류장, 여객터미널 규모는 현재 제주공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단계는 공항 개발 사업 이외에 문화나 상업시설,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민자 사업으로 이번에 부지만 확보하고 향후 여객 수요 등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규모는 사전 타당성 조사 당시 674만 제곱미터, 이어 2016년 12월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에 762만 제곱미터에 비해 축소됐습니다. 계류장은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규모를 사전 타당성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65대에서 이번 기본 계획에서는 28대로 크게 줄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9월 6일 고시하고 이어 설계와 환경 영향 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최대 8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과 생물대체 서식지 조성 등 친환경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에 반영한다는 구상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약칭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제2공항 항공수요 전망을 2055년을 기준으로 여객 4,108만 명으로 잡고 있으며 제2공항만 연간 1,690만 명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 운영자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제주국제공항과 이 공항 간 역할 분담 방안, 그리고 세부 운영 계획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에서는 물론 제주 지역 관광객 증가와 함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